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체육, 관광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지TV 행복나눔지킴이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 서울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방자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는 1951년에 처음 시작을 됐고요. 그다음에 그 5.16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61년부터 90년대까지는 지방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0년 됐죠. 2021년이니까. 네. 그리고 그 서울에는 각 지자체에 기초의원인 구의회가 있고요. 네. 광역의회는 서울시에 110명의 네. 시의원이 10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10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 네. 그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좀 어떤 업무들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명칭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체육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임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위원회에서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위원장님께서 이 2020년 7월에 네. 이 위원장직을 네,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 2020년이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그렇죠. 네, 때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또 위원장직을 맡게 되셔서 좀 어깨도 다소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속돼 있는 데는 네. 뭐 문화본부라든가 뭐 관광체육국 예. 등등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서울시향 등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서들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문화체육 관광에 보다 나은 뭐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일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문화예술 체육인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지원을 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역점에 두고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예산을 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좀 많은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이제 의회는 똑같습니다. 뭐 기초나 뭐 광역이나 다 똑같은데 네.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네. 그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점을 두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문화체육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세 가지를 제일 역점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 이렇게 네. 크게 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주로 네. 다루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문화와 체육, 관광 이렇게 세 분야로 네, 나눠서 맞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힘들죠. 공연이라든지 이런 뭐 뮤지컬 이런 공연계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예루다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이제 방역에 치중을 하고 네. 무인 시스템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처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좌석이 비잖아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티켓보다 이제 거리두기 한 칸씩 뛰어 앉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티켓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대면 공연을 못 하니까 오프라인이나 이런 계통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인터넷상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방영을 할 수 있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좌석 티켓 값을 지원한다는 거는 그 관객에게 지원을 한다는 아니죠. 거잖아요. 그 이제 공연 기획자한테 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00석인데 예. 뛰어앉기를 했다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250 맥시멈 250명밖에 못 네. 앉으면 250 티켓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시향도 그렇고 그 또 우리 저희 이제 관할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네.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공모를 해서 예술을 하는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획사라든가 그 예술 단체를 공모해서 뭐라 해야 돼? 그게 당선이 된다래나 공모가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대면 공연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을 해도 온라인 같은 거 제작하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 많은 예술인 분들이 사실상 이 예술과 문화를 접할 때는 이 대면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죠. 사태가 예, 발생하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네. 됐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좀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게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 아마 늦어보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그 이제는 트렌드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이 아니면 비대면 해서 사람이 뭐 소공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모인 데서 버스킹처럼 네. 버스킹처럼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 되지 않겠나. 이제는 많은 관객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예. 소규모 공연, 뭐 공원이나 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버스킹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공연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볼 텐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우 힘듭니다. 사실상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거리가 힘들어졌죠. 또 멀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갔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많이 힘든 거죠. 지난번에 정부 그 자료를 보면 네. 거의 한 79조 2019년보다 2020년에 한 79조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제일 타격을 받은 게 관광업 그렇죠. 업계라고 얘기를 전혀 하더라고요.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2019년에는 1300명 정도 돼서 네. 1300만 명이 서울시를 방문을 했는데 예. 그래서 2020년에 목표를 세운 게 2천만 명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1월 달부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네. 거의 한 200만 명도 지금 못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자연 생태계가 죽으면 복구하기가 어렵듯이 네.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관광업계에다는 뭐 50억, 호텔업계에다는 25억, 그다음에 뭐 마이스 같은 데는 한 15억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2021년에도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구조가 조금 살아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관광업계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던 그 관광객들도 여행을 못 가서 힘든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관광업 종사자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힘들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 우리가 말만 하면 큰 여행사도 지금 힘들어하고 구조조정을 네. 하고 있는데 예예. 지금 소규모 여행사들은 거의 문 닫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작년 2020년에 따져보니까 네. 거의 여행업계가 600개 정도가 폐업을 했고요. 아. 그 관광 숙박업소도 거의 100개 정도 업체가 폐업을 한 이런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서 관광업이 가장 크게 그렇죠. 타격을 입었나요? 예.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네. 전체를 따지면 79조가 마이너스 났대거든요. 어마어마한 예, 숫자네요.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네.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서 조금 더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네. 저희 솔직히 예산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지금 실정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뭐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런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지원책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우리 저희는 네. 지금 관광업계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원금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이제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체로 주고 움직였는데 예. 요새는 이제 개인 위주로 아. 그러니까 또 멀리도 안 가고 그 집 근처에 생활 주변에 그런 관광 여행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들은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국내 여행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단체보다는 이제 개인인데 네. 지금은 특히 또 이제 거리두기도 있죠. 예. 그다음에 뭐 5인 이상 안 돼, 4인 이상 안 되죠. 그렇죠. 규제가 많죠. 예, 규제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게 빨리 진짜 뭐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우리가 백신 지금 맞고 있는데 네. 백신 맞아서 그 집단 면역이 좀 생기면 네. 그때는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국내 여행을 하는 뭐 여행사라든지 그런 관광업계 분들이 좀 뭐 그분들은 좀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갈 추세입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오거나 이런 거는 예. 말씀드렸듯이 집단 면역이 돼서 이제는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네. 그다음에 뭐 5인 규제 풀려지고 네. 이런 게 되면 그때는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 뭐 버스나 기차,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다들 스스로가 네.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한해서 좀 여행업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언제쯤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백신들을 다 우리 국민이 한두 번씩은 다 맞고 예. 이러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집단 면역이 생기면 내년에는 이제 점점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말도 좀 이르다. 예,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지금 솔직히 이렇게 태국에서는 네. 대만이나 태국 같은 데는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받는 게 그 나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대면 막 사람 많은 데 가서 대면하고 이런 거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는 만약에 간다 그래도 네. 갔다 오면 2주 격리해야 네, 되잖아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거의 못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서 네. 외국 관광객이 좀 많이 좀 왔으면 그래야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전례가 없던 이 코로나19라는 사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에 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이제 너무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하는 거 진짜 힘들어 합니다. 네. 다. 그러니까요. 또 네, 그게 이렇게 생계가 달린 분들은. 그래서 나라에서는 남대로 빨리빨리 이제 네. 조치를 해서 네. 백신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네. 다 빨리 한 번, 한두 번씩 맞아서 종식되기를 네. 기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에서 열리는 여러 체육대회가 순차적으로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연기가 됐는데요.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선수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좀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분들을 위해서 뭐 지원하고 계시는 다른 지원책이 있나요? 지원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게 네.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가 되면 네. 그게 나이 제한 있는 종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국가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 개인한테도 네. 영광의 순간을 못 보는 수도 생기잖아요. 그게.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관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전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게 연기가 되면 그 고3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고3들이 참여를 못하면 그 다음 뭐 대학을 지나간다든가 이런데 성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타까워서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체육인들이나 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돌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체육 같은 분야는 계속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네. 해야 되는데 심지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됐을 때는 훈련조차도 못했었잖아요. 네. 네. 그 근래로 그 지금 우리 국가대표들이 외국에 전지훈련 갔다 오면 네. 2주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예외. 그러니까 예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외 조항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2주 동안은 있다가 또 뭐 국제대회 나간다고 예. 나가고 막 이러면 네.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습하는 사람하고. 네. 근데 이제 종목마다 그 올림픽을 나가려면 평점이 있어야 된대요. 아. 국제대회 나가서 몇 점 이상이 돼야지만 그 사람이 뭐 개인 종목을 나가든 단체 종목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외국으로 안 나갈 수는 없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2주 격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체육 분야에서는 그런 거에 특별한 걸로 예외 조항을 좀 두면 안 되겠냐. 네. 그런 말씀들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죠. 아직까지 이런 뭐 개선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서울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저도 뭐 서울시 이제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외조항을 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올림픽이거든요. 올림픽에 네. 그 진짜 4년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진짜 열심히 한 선수들이 만약에 거기를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인생을 걸고 도전한 거죠. 네, 그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인데 그럼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를 또 연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체육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뭐 동기부여도 안 되고 계속해서 사기가 저하되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그 개인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뭐 1개월, 뭐 1년 연기됐지만 네. 올해는 꼭 모르겠습니다. 이게 빨리 방역이라든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네. 그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큰 대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관광객도 많이 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응원하는 그 함성 소리도 들으면서 하는 게 그 체육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큰 힘이 될 텐데 운동 종목 제가 네, 듣는 소식으로는 올해 만약에 이 계속 연기된 2021년 내에 도쿄 올림픽이 열린다면 관객이 없이 무관객으로 네. 네, 매스컴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기록이 저하되지 않겠나. 아, 솔직히 관중들이 있고 거기 환호하는 그런 걸 그죠, 들으면 그 현장감이 있는데. 예, 그러면 선수들도 자기 기량보다 더 많은 뭐 120%의 기량을 발휘해서. 기록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네, 정말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수분들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그 서울시 총 예산 50조 정도 중에 네.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 8천억 정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30년까지는 네. 3%까지는 올려야 된다. 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2019년에는 1.7%, 2020년에는 1.5%.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 맡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진짜 뭐 예산이 많아야지 뭐 체육도 기록, 그 발전 향상에 도움이 줄 수 있고 그럼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관광이나 뭐 문화 쪽,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네.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역할을 우리 위원회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역할이 되게 미약하죠. 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적은 적습니다. 비중이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또 발발을 했고 네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어떻게 보면 또 문화와 뭐 예술, 체육, 관광 이쪽이기 네. 때문에 좀 더 비중이 커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적은 비중이었군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꾸준히 꼭 굳이 2030년이 아니더라도 네. 그 전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지금 서울시하고 소통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비중을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워낙에 또 워라벨에 대해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가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에서는 이런 뭐 문화와 또 여가 생활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계시는 그런 정책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의 틀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2020년도 저출산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이전에는 좋은 직장, 봉급 많이 주는데 네.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이 편하고 조금이면 어떤 게 행복한지를 이제 따지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소확행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예, 소확행 나왔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그래서 것 그런 같아요. 부분들이 저희는 솔직히 워라벨 그 부분이 관광, 문화, 체육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도 개발하고 뭐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맞춤형 지원 체계 등을 이렇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서울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지금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구로구 의원도
3선을 하셨는데 예. 그때는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지역 민원들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이제 좀 불편한 사항들. 그러니까 저가 구의원했을 때 좀 한 일 중에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 구역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 예.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했던 게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서 오. 그 침수를 이제 뭐라 해야 돼? 침수가 안 되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뭐 이제 역전 주위에 노점상들도 많고 막 지저분한 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딱 정비해서 네. 깨끗하게 해줘서. 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구에서 일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시를 하면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지가 크니까. 근데도 이제 그때 생각 갖고 우리 민원인들은 네. 그쪽에 구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지역구 구의원들이 있어. 근데도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네. 도와달라고. 예. 그게 이게 제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게 또 가까이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소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또 의원님을 찾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구의원직을 하시다가 시의원직을 맡으신 뒤에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할까요?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지셨나요? 그러니까 구는 바운더리가 적지 않습니까? 네. 적어요. 근데 예. 여기는 25개 구청을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보면 돼요. 예. 시의원들 자체가. 그래서 구의원들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네. 노력하는 양이 뭐 5라고 12만 점일 때 한 5, 6이면 네. 시의원이 되면 노력도 많이 하고 네. 지역도 많이 살펴야 되고 공부도 네. 많이 했는데 한 8, 9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시의원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지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해보니까. 더 시야를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어쩌면 많아지고요. 네. 민원도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보니까 진짜 지금 말씀대로 시야도 넓어지고 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겠고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이 위원장직을 하면서는 이것만큼은 좀 변화를 시키고 가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헌법 10조에 보면 네. 그 국민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치, 그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그게 헌법 10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우리 서울 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그런 서울 시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관광 네. 이런 게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 즐길 수 있고 네.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원래는 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여러 뭐 축제라든지 네. 뭐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또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됐고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네. 축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쵸. 각 구에들도 많고요. 네. 서울시에서도 축제가 되게 많았고요. 그렇게 하나 되고 화합이 됐었는데. 됐었어요. 예. 그래서 또 그 뒷면에는 네. 그렇게 축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그런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네. 그게 결국은 다 세금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2019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그게 축제는 좋다 이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축제를 네.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축제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겠다는 얘기지. 제대로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쓴 축제가 네.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번 시험대에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안타까웠던 게 축제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한 천 개 예. 정도 돼요. 전국 우리 그 서울시에만 각 지자체하고 따지면 거의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예산을 주면 예산 주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적절하게 국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건데 네. 그거를 적절하게 썼는지 낭비하지 않았는지 그쵸. 그게 저희 중요하죠.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하되 주민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죠. 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이 만드신 이 조례가 또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철저하게 계산해서 사용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이게 종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종식된 그 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상황에 대비한 또 여러 뭐 방안이라든지 정책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코로나19 해결이 되면 네. 모든 게 지금 좀 제일 저희의 귀결이 되는 게 예. 예산입니다. 아. 모든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줌으로써 네. 그게 문화에도 혜택이 갈 거고 체육에도 갈 거고 관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천억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에 8천억 8,800억 정도 되거든요. 아. 일반이. 근데 거기에 뭐 특별하게 사업하고 축제하고 이런 예산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려면 네.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서울시하고 계속 소통하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첫째도 예산, 둘째도 예산이 네. 되겠네요. 지금 저희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면은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적은 네, 비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행운한 지킴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보시고. 그렇게 네. 얘기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갑작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구의원으로 삼선 구의원직도 네. 하셨고 이제는 시의원으로서 계신데 어떻게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그 처음에 저도 정치의 뜻은 없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치의 뜻 없었는데 네. 그 제 사무실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아, 개인 사무실이 구로구에 네, 구로구에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연로하신 분이 민원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결국은 민원이라는 게 구청에서 해주는 민원이거든요. 그 네. 민원인들은. 근데 이제 저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혹시 구청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러면 이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장도 다녔고요. 아. 개인 사업도 했고요. 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인 사업할 때니까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의원일 그때 이제는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민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이 있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차노하는 거야. 아. 될 수도 있는 거를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구청장님이 계셔요. 구로구 네. 구청장이 네. 이름 대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 어디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글씨가. 근데 거기에 글씨 중에 역지사지해라. 공무원들은 역지사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보는데 네. 아 이게 공무원 마인드가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좀 내가 구의원이 되면 좀 민원인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해보자. 오. 그래서 운 좋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이 저는 우선이 민원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지역 구의원할 때는 그래서 그 민원인이면 어디를 가재면 거기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그리고 피드백 꼭 해주고 결과 뭐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인한테 얘기를 꼭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여러 많은 경험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근데 저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질문지 보고 네. 한번 좀 생각해 봤어. 이게 뭐가 있었을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했는데 네. 방금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좀 기억에 남는 아니면은 조례 여러 가지 만드신 그 조례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조례 아니라든지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게. 지금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시도했던 조례가 그 가임 장애인 여성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주자. 오. 그래서 그때 구의원할 때 네, 언제 저는 만드신 건가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구의원을 했거든요. 네. 2014년까지. 네네. 그 기간 중에 제가 한번 뭐 한참 덜 출산장려 주자고 그래갖고 한 네. 적이 있었을 때 네. 너무 좋은 그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가임 여성에 대한 네. 출산장려금 주자 뭐 그랬더니 뭐 일반 여성들 주는 거에 준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때 안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제일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찍어 와서도 한번 이번을 계기로 네네.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워낙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심각하죠. 네. 거의 0.87명대로 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로 500년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추세로 가면.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몇 조씩 투입을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결혼 연령대에 있는 젊은 네. 남녀가 아 결혼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도 애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좀 정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을 강조하셨지만 사실상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가임 장애인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자,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그 조례안은 저는 너무 근데 일반 출산 장려금은 지금도 주고 있어요. 네. 각 일부 자치구나 뭐 지방 소도시에서도 그렇죠. 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좀 관심도 있고 그런 게 복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왜 이게 통과가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지금 네. 이중으로 줄 수 있다는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구로구에서도 출산 장려금은 주거든요. 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일단 애를 낳으면 둘째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누구에게나. 네. 우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안에서는 어느 구나 다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 분이 임신해서 출산을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특수한 상황이 네. 있고. 좀 이중고를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요. 네. 네. 네, 그 조례안이 또 올해 만드셔가지고 통과가 꼭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위원장님께는 이 정치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는 정치하는 처음 목적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뭐 LH 글건도 있지만 정치인은 이권이나 그런 데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신조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역할을 잘 해야지만 주민들도 자기가 선택한 의원이 잘 뽑았다는 자부심 갖고 네. 또 열심히 도와줄 일 있으면 저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이런 의원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셨던 그 역지사지가 굉장히 기억이 나네요. 네. 역지사지를 항상 이제 가슴 속에 품고 의정 활동을 해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갑이 듭니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갑이 해줘야지. 그 갑이 을의 입장을 생각해줘야지. 을을 갑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이 을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배려고, 그게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 공무원들도 다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고 다 많은데 그런 분들이 더더욱 많아지면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네,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목표하고 계획, 목표나 계획은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네. 질문체 예산 늘리는 거,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체육관광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게 목표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비중이 1.5%가 아니고 앞뒤가 바뀌어서 5.1%가 아유, 되는 그러면, 그런 세상이 됐으면 그러면 진짜 좋죠. 그러면 진짜 많은 네. 힘들던 분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체육도 할 수 있고 뭐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뭐 우리가 처음 목표 잡았던 1,300만 명에서 관광이 2,000만을 넘어가서 네. 뭐 3,000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경제도 살리는 거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202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움츠렸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또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이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11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서울시의 발전, 서울시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